한정만 살려고 했는데 이 큐가 떠불었어. 자연 제의 같은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가봅시다. 오케이, 가보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원딜 달라 그러라고? 아, 원딜 점령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칼리스타 장인입니다. 원래 장인이 아니었어요. 원래는 전 칼리스타 굉장히 못했습니다. 욕만 먹었죠. 하지만 오늘부터 칼리스타 장인입니다. 왠지 아세요? 제가 못했던 이유에는 칼리스타의 외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에게 와닿지 않고, 그렇기 때문에 싱크홀이 풀리면서 한 싱크홀이 90% 돼야 그 스킬을, 그 스킨, 그 캐릭을 나처럼 마치 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것이 바로 컨트롤이고 피지컬인데 외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게 안 됐어. 근데 저에게 100%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스킨이 나왔습니다. 그것은 바로 챔피언즈 칼리스타. 그렇기 때문에 그 챔피언즈 칼리스타를 입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싱크로이 90% 이상 육박하게 되면서 마치 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칼리스타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, 그것이 바로 장인 계열에 드는 그게 되는 거죠. 오늘 칼리스타 여러분들 눈 호강하시게 될 겁니다. 보여드립니다. 칼리스타로 갑니다. 칼리스타로 갑니다. 원딜 특성. 닉 가리는 이유요? 사람들이 긴말 해가지고 막 던져! 던져! 사피 개트롤 던져! 방송하는 앤데 개못해 트롤이야! 던지면 컬처랜드 5천원 문화상품권 줌! 에이 정말? 던져야겠다! 나 던짐! 이러고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닉을 가리게 됐습니다. 하지만 큐 이제 저 로딩창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친추를 걸어도 못 봤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귓말 테러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닉을 가리게 된 배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죠. 칼리스타로 갑니다. 챔피언십 칼리스타. 한정판이니까 놓치지 마세요. 챔피언십 리븐, 챔피언십 시바나. 이 챔피언십 스킨들은 챔피언십 쓰레쉬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. 챔피언십 리븐은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, 현금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15만원까지 15만원까지 올라갔었어. 어? 야쏘님, 저랑 계약하실래요? 제가 궁 써주고 님이 날아가서 에어본 거기에 님 궁, 오케이? 님 계약할래요? 말 없으면 기회를 다른 분에게 드립니다. 3, 2, 1, 오케이. 쓰레쉬 계약함. 님은 탈락.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.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, 멍청한 녀석. 근데 진짜 아까 저 야스오 계약하라고 하네. 강퇴하겠다. 어디 갔어? BJ 대물파전. 아이디부터가 이상해. 아이디부터가 뭔가 잘하는 친구 같진 않아. 저 친구가 문제다. 야스오랑 계약해라고 해가지고 내가 왠지 신빙성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가지고, 어? 내 아이디니까 나는 신빙성이 있게 들어야지. 아니었다. 쓰레쉬가, 쓰레쉬를 걸어야지. 계약을 해야지, 쓰레쉬를. 쓰레쉬를 계약해야지. 어? AP가 없나? 아, 럼블 있구나. 마방문 들어야지. 아, 이거 한 판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내일 이거 뭔가 안 나가지고, 내일 저기, 저, 방송 못하고 저기 추천만 하고 끄는 거 아니요? 강퇴하라고? 누구? 아까 BJ 대물파전 저 친구? 아, 강퇴하라고 내가 강퇴해야겠다라고 한 순간 그 친구는 강퇴를 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야. 그럼 된 거야. 그럼 강퇴한 거야. 간다.